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홈페이지상에 TD22W 열대 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8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18호 태풍 곰파스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18호 태풍 곰파스에 대한 진로도를 보면 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을 하였고,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100km 부근 해상, 10일 오후 3시에는 필리핀 동북동쪽 약 890km 부근 해상, 11일 오후 3시에는 필리핀 북북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 12일 오후 3시에는 중국 홍콩 동남동쪽 약 560km 부근 해상, 13일 오후 3시에는 중국 홍콩 남남서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도 역시 대한민국 기상청과 비슷한 편이지만 크기를 초대형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곰파스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은 필리핀, 대만, 중국 광동성, 베트남과 라오스 일부 지방이 차례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캘리포니아 보디에서 남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곳 근처에서 수십 번의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2년 전에 이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던 이 컨카운티 리지크레스트에서 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 모노레이크가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노레이크는 해발 고도 1944m에 있고요. 한국의 최고봉인 이 한라산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내륙의 이 바닷물 호수인 이 모노레이크 부근에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분화구들이 있고, 이곳에서 약 700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화산섬 내지섬과 이 파우아섬이 있으며 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